자, 그래서 지연이 복화 2의 22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자, 그래서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Jill is in the bathroom. 이게 어떻게 쓸까요?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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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가 내는 소리에 this, 혀를 물고 내, 둘 다 내는 소리.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in the bathroom 뜻이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을까요? 오케이. 우리말로 이렇게 물었겠죠? 아닌가요? 제일은 어디에 있니? 그랬더니 제일은 화장실에 있다. 아닌가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나요? In the bath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줄 때까지 선생님 계속 대묻겠어요. Where is Jill? Jill이가 거기 어디 있어? Jil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Jill? 했더니 대답이 Jill is in the bathroom. Jill이가 아니고요. Jill. Jill is in the bathroom. Where is Jill? Jill is in the bathroom. Jill은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그럼 이거 한번 길어봤죠? Where is Jill? She is in the bathroom.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She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그래서 She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그러니까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와 있다. 이다라는 뜻이 있고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in the bathroom의 뜻이 뭐니까? 그 화장실에, 니까. 그 화장실에 이다가 어울려요? 그 화장실에 있다가 어울려요? 있다. 있다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이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전체 그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랬더니 다음 문장.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But her towel 한번 써볼까요? T-W-O-I. 잘 모르겠으면 책상 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써보면 기억이 더 잘 날 텐데. 기억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입하고 손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됐습니까? 타워 열 번은 쓰셔야 되겠죠. 투입니까? TW. Towel is in the dining room. 어떻게 쓸까요? T-I-N-I-N-G-R-O-O-N. Towel is in the dining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질이 수건 찾아서 돌아다녔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수건이 아까 전에 뒤에는 어디에 있었길래 수건을 찾는 거였죠? 화장실에 있었죠. 영어로 뭐였어요? 뒤에서부터 얘기해주세요. She lays in the bathroom. 근데 bathroom에 있어야 할 타월이 bathroom에 없고 어디에 있다? In the dining room에 있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in the dining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Okay, where is her in the dining room? 의 뜻은 그녀의 식당 안에 어디에 있니?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애초에 뭐가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애초에 어느 부분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어느 부분이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부분이 궁금하다 했어요? 그렇죠. In the dining room이 궁금하다 그러는데 묻는 사람 말 속에 도대체 무슨 재주로 in the dining room을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우리말로 그러면 해보라고 해. 아, 모르겠으면. 우리말로 무슨 말 만들면 되는 겁니까? 봐봐, 그녀의 수건이 식당에 있다 해서 식당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너 한글 모르냐? 어, 식당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식당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말로 하세요. 영어 뭐 그렇게 잘하신다고. 어디에고요? 이거 묻는 말로 바꾼 뭐야? 그녀의 수건이 있니로 바꿀 거고 누가다 부분을 누가니로 만들고 선생님이 궁금하다는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하면 그녀의 수건이 있니? 어디에? 그녀의 수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표현 영어로 하면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Where is her towel? 뜻은 어디에? Where? 그 다음에 her towel 안만 길어봤자 her towel 뜻이 뭐예요? 그녀의 수건이란 뜻의 덩어리니까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여러 개죠, 그쵸? 그녀의 수건 남자죠? 그녀의 수건 여자죠? 맞죠? 그녀의 수건 여자죠? 수건이 무슨 재주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냐? 응? 그녀의 수 헐터 안만 밀어봤자 뭐예요? 당연히 이시지. 그거 어딨니? 그래서 그것은 식당에 있습니다. Where is it? It is in the dining room. 그거 어딨어? 어, 그거 식당에 있어.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할 차례냐? She하고 her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할 차례죠. She하고 her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연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She의 뜻은 그녀는 그녀가 라는 뜻이고 뭐 만들 때 쓴다.
뭐 만들 때 쓴다.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고. 이걸 보고 주 문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형태라고 해서 주격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마 들어봤을걸요? 못 들어봤어요? 주어 자리에 뭐뭐 다라는 표현, 뭐뭐 하다라는 표현을 누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 밝히고 싶을 때 어떤 여자 한 명이 뭐뭐 한다라는 표현일 때 쉬 쓰고요. 그러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뭐하고 뭐 그녀의란 뜻도 있고 그녀란 뜻도 있어요. 단어를 제대로 안 익혔단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숙제, 홀에 두 가지 뜻 번호 붙여가면서 1번, 2번 뜻 다 해서 10번 쓰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홀 타워 할 때 홀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이런 뜻으로 홀과 사용됐을 때는 예를 보고 소유의 표현이랍니다. 수건이 누구의 수건인지 밝힐 때 쓰고요. 네, 소유격 뒤에는 항상 무슨 시가 와야 합니다. 이건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는 다 어떤 것이라 했죠. 누구의 것인지 밝히고 싶을 때 쓰는 게 나의 수건이면 뭐라 그래요? My towel. 너의 수건이면? Your towel. 그 남자의 수건이면? His towel. 이런 식으로 얘는 뭐랑 관계 있어요? his는 he랑 관계 있죠. 이게 주격이고요, 이게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일 때는 her가 똑같은 형태로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like her.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그녀를 좋아. 이때 her의 뜻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녀를 이런 뜻. 그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름씨를 하나 넣어볼까? Okay, I like her book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녀의 책을 좋아한다. 소유격으로 바뀌었죠. 내가 어떤 남자의 어떤 남자를 좋아하면 뭐라고 해요? I like him. 그렇겠죠. 근데 나는 어떤 남자의 책을 좋아하면 뭐라고 해요? His book. Okay. He는 그러니까 he가 될 때도 있고 his가 될 때도 있고 him이 될 때도 있네요. 하지만 she는 she거나 her거나 또는 her겠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수건의 위치가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어디 갔어요? Where is her towel? 했더니 대답이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됐습니까? 이제 식당에 왔으니까 밥 먹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 in the dining room. in the dining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부터 먼저 우리말로 무슨 질문이 돼요? 어디? 제일은 어디 있니가 될 거고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jail? where 또 진리란다. 진. where jail? where is jai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jai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이게 궁금하네. 질이 궁금하네.
여섯 가지. 얘는 묻는 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Who is in the dining room? 우리말로 누가 식당에 있냐? 라는 질문이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is in the dining room? Jerry is in the dining room.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Jill is in the dining room. 아, hey. Jill is in the dining room. 그럼 식당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물건 중에 뭐가 나올 차례던가요? 책 공부했으니까. Okay. 그래서 her spoon is in the bedroom. 스푼 어떻게 쓸까요? In the bedroom. But her spoon is in the bedroom. Okay. 그래서 her spoon is in the bedroom의 뜻은 그녀의 숟가락이 침실에 있다라는 얘기고 in the bed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 말론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무슨 말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내가 궁금하다는 걸 방금 뭐 했어? 내가 침실에가 궁금하다 해. 그치? 그럼 침실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있니? 무엇 있니라고 물어요? 어디 있니라고 물어요? 한글이 아직 잘 안됩니까? 그래서 잘 됩니까? 그럼 이제 묻고 답하기 할 때 좀 잘 해봅시다. 우리말로 내가 우리말로 먼저 물어볼 테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난 분명히 요령을 가르쳐줬어. 요령은 내가 선생님이 궁금하다는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뭔지 찾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가 뭐였는데 이거였는데 얘를 그냥 뭐로 바꿔주면 돼? 묻는 말로 바꿔주면 되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is her spoon? 숟가락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딘데? 식당. 오케이. 다이닝 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침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her spoon? 했더니 대답이 Her spoon is in the bedroom. Okay. Jill is in the bedroom. Jill is in the dining room, but her spoon is in the bedroom.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Jill is in the bedroom.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내 뜻을 다 써줄게. 이 뜻이지, 그치? 묻는 말 만들겠대. 이렇게 해갖고, 얘 치우고, 이 자리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어디? 아, 이게 어딥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묻는 말 하면 되겠네. 그래서 뭐? Who is in the bedroom?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in the bedroom? 했더니 대답이 Jilly is in the bedroom. 진리가 아니고 Jill이라니까요. 계속 진리래요. 진리. 진리가 있어. 침실에 가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바꿔서 이제 이 대답 듣고 싶대. 침실에 붙여.
day. 5, 지우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리말에선 이런 식으로 묻는 말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Jil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Jill is in the bedroom. Jill is in the bedroom. 그럼 침실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물건이 뭔가가 또 침실에 없는 모양이네요. 침실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물건 중에 뭐가 나오던가요?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어떻게 쓰죠? K-I-T-C-H-E-N. 오케이. 몇 번 쓰기 숙제 또 할 뻔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r dress라는 대답이 듣고 싶을 거야. 오케이. 다 써줘야 돼 또? 그래서 그녀의 드레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러면 내가 누구? 이렇게 하면 되죠? 부엌에 뭐가 있어? 그녀의 드레스가 부엌에 있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못 보답하는 게. 어? 안 어울립니까? 야, 부엌에 뭐가 있는데? 야, 희한하게 드레스 침실에 있어야 될 드레스가 옷 침실에 옷장 안에 들어있어요. 드레스가 부엌에 있대. 지 정말 정리정돈 안 한다, 그쵸?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이렇게 깜짝 놀랐어? 어, 부엌에 드레스가 있어. 어울려 안 어울려? 자,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kitchen? What is kitchen? The kitchen. What is the kitchen? Okay, what is the kitchen? What is this는 뭔 뜻이야? What is this? 'What is this?'가 무슨 뜻이야? 'This의 뜻은 'What is this?'의 뜻이 이것이 이것은 무엇이니지, 그렇지? 그럼 'What is the kitchen?'은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거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 부엌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니까. What is it이 무슨 뜻이야? 그것은 무엇이니 아니에요? 어, 그럼 What is the kitchen은 무슨 뜻일까? 질문이 바뀌었네. 야, 부엌이 뭐야? 나 부엌이 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어, 지의 드레스가 부엌에 있다. 잘 어울리죠? 내가 네가 지금 아주 중요한 거 뭘 하나를 빼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부엌이니입니까? 무엇이 부엌에 있니입니까?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 부분? 아, 무엇이에요? 무엇이 무엇에 있니? 이 말입니까? 어? 무엇이 무엇에 있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엇이 어디에 있니? 이럽니까? 그래서 뭐? 이거 오래 걸린다, 그렇지? 그냥 얘를 그냥 뭐로 바꿨을 뿐이야. 이게 궁금하대. 헐 드레스가 궁금하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부엌에 뭐가 있니? What is in the kitchen? 무슨 씨? 앞집이 씨. 앞집이 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뭐뭐 위에 앞집이 씨는 입만 있는 게 아니죠. 뭐뭐 위에 on, 뭐뭐 밑에 under, 뭐뭐 뒤에 behind. 뭐뭐 속에 in, 어디어디에 at, 뭐뭐 앞에도 가르쳐줬는데 세 단으로 되어 있는 거 학교에서도 배웠었고 뭐뭐 앞에 in front of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얘들이 앞잡이시고 앞잡이시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 거 설명 좀 거꾸로 좀 해주세요. 앞집이 씨에 대해서 네 번 설명 들었죠. 앞집이 씨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니까. 네 머릿속에 있는 앞집이 씨 한번 들다보자. 메타인지 한번 해봅시다. 앞제비씨라고도 부르고 뭐뭐사라고도 부른다 그랬는데 뭐? 뭐뭐사라고 불러도 되고 앞제비씨라고 불러도 된다 그랬어요. 뭐? 어 전치사 그래. 앵무새처럼 전치사 앞제비씨라고 하지 말고 걔가 뭔지 정체를 좀 밝혀주세요. 뭐가 앞제비씨 전치사인데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뭔데요? 앞제비씨 뒤에 뭐가 오니 뭐 어쩌고 저쩌고 처음 들어봐요. 내가 왜 앞제비씨라고 했을까요? 앞에 놓는 말이다. 그 누구의 앞에 오는 말인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설명 안 하던가요? 앞제비씨는 누구 앞에 와요? 이름씨 앞에 오기 때문에 앞에 놓는 말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한다. 도대체 이름씨가 뭐 어쨌길래 더 키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부엌. 근데 인을 붙이니까 어디? 부엌에. 재호도 좀 이따 이 얘기 할 거다, 그치?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준다. 여기서는 지금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이 있니? 어디에? 부엌에. 앞집이 씨 또 설명했어? 그래서 her dress is in the kitchen.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그러면 이제 주일이 어디로 갈까요? 화장실. 화장실로 갑니까? 당연히 일로 가겠죠. Jill is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거 묻는 것 같지 않아? 또 다시 다 설명해야 돼? 하지 뭐.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다고 그랬어? In the kitchen의 뜻이 뭔데? 부엌에. 어? 그 부엌에. 무슨 말 만들러 가자 그래.
그럼 이게 뭐라고요? In the kitchen. 아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이래요? 이러면 돼. 와, 너 방금 전에 내가 뭐 설명했는 거 뭐 하나도 뭔지 모르겠냐? 어? 내가 지금 영어로 뭐 붙어 있는 덩어리가 궁금하다 그랬냐? 뭐 붙어 있는 덩어리? 어, 뭐 붙어 있는 덩어리가 궁금하냐 그랬냐고? 무슨 씨 붙어 있는 덩어리가 궁금하다 그랬냐고? 어, 앞제비 씨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붙어서 하는 일이 뭔데?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꾼다 했어. When, where, how, why.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ere is it? 질이 있다. 질이 있다. 질 is. 질이 있니? Where is it? 나 이거 안 했는데요. 질이 있니? 이제 질이 있다. 질이 있다. 계속 질리랍니다. 질이 있다. 질 is. 질이 있니? 질 어디 있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Jill? 했더니 대답이 Jill is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Okay. 자, 그러면 다음 문장. But her dress. 어떻게 했어요? D-I-R-S 얘가 어떤 소리를 낸다고? This. 이건 무슨 소리나? Fish. 이게 fish면 이건 무슨 소리 날 것 같냐? This. 너 단어 안 했냐? 아니요. 무슨 소리 난다고? This. What her this is in the bathroom. Okay. 그래서 질이 처음에 어디 있었더라? 화장실. 다시 결국 뺑뺑 돌아서 화장실로 돌아왔네요. 됐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in the bathroom 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질은 어디 있니? 그녀는 어디? 그녀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의 접시는 화장실에 있다. 대화 어울려요? 한글이 잘 안 되니? 어? 분명히 이 문장에서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어. 또 해줄까? 컨트롤 C, 컨트롤 V. 화장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해놓고 얘는 그냥 이러면 된다 했죠.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그녀의 접시는 어디에 있니? 그녀의 접시 어디 있니? 그것은 화장실에 있다. 접시가 화장실에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리정돈 엄청나게 안 하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ere is it? Her days.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her dish? Where is her dish? 했더니 대답이 She is Her is in Her dish is in the bathroom. Okay, hesitation 없이 빼고 hesitation 없이 다시 묻고 답하기 Where is her dish? Where is her dish? 했더니 This is in the bathroom. Okay. 그래서 speaking을 충분하게 안 했다는 게 계속 티가 납니다. 그래서 hesitation 없이 다시 Where is her dish? Where is her dish? 했더니 Her dish is in the bathroom. Her dish is in the bathroom. Okay. 그럼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예요? 방금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니, 지연아? 아니, 우리말로 하라고요. 아, 무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이거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어?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in the bathroom? 이게 이걸 어려워하는 특이한 친구군요. 알겠습니다. 맞춰줘야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n the bathroom? What is in the bathroom? 했더니 Her dish is in the bathroom. Her dish is in the bathroom. Okay.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오늘 배웠던 거 가지고 다음번에는 뭔가 조금 묻고 답하기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음번에 앞제비 씨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